이번 영상은 상호교류광장 공략 영상이에요. 상호교류광장은 입구가 동쪽, 서쪽 총 두 곳이 있는데 먼저 동쪽 입구부터 갈게요. 여기선 특정 포켓몬들과 이렇게 다닐 수 있고 걷다 보면 가끔 포켓몬이 물건을 주울 때가 있어요. 부적금화. 여기 유적이 있는데 북쪽, 동쪽, 서쪽으로 가면 각각 다른 곳으로 워프할 수 있어요. 서쪽으로 가면 이렇게 워프할 수 있어요. 위치가 랜덤인 이 남자한테 말을 걸면 하루에 한 번씩 나무 열매 또는 액세서리를 줘요. 다시 서쪽으로, 그 다음 다시 서쪽으로 가면 원령 플레이트. 이제 서쪽 입구로 갈게요. 비밀의 힘. 해롱해롱. 자, 이렇게 상호 교류광장 공략 영상이었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 감사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봐요. 빠이빠이.